두 달 전 경산의 한 임대 아파트가 준공 허가도 나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도록 해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사가 위장 전입을 주민들에게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어찌된 영문인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예정된 입주일까지도 공사를 못 끝낸 경산시 사동의 한 임대 아파트. 한겨울 추위에 내몰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경산시가 임시 사용을 승인하면서 그동안 800세대 이상이 입주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25일 준공 허가가 났는데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놓고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. 준공 허가 전에 전입신고한 전 세대가 하루 이상 다른 곳으로 전입한 뒤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이렇게 협조할 경우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. 내일 지금이라도 당장 뭐 일단 이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해서 그 돈을 받고 싶어요. 근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또 뭐 불법이라고.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로 대출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. 전입신고를 막 해버리고 이래다 보니까 그 국민주택기금하고 그 선순위 설정해서 충돌이 되는 게 시기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사실상 위장전입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그 과실에 대해서 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이걸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자기들이 이제 조금 더 이익적인 측면을 봐서 경산시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인 만큼 이번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늑장 준공에 위장 전입신고 요구 의혹까지 임대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건설사의 횡포에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